여러분, 이 세상에 영혼이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과 귀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옵니다. 특히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아야 될 때가 있는데, 잘 혼나면 오히려 그 회초리가 그 인생의 전화위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안 혼나는 게 복이 아니라 잘 혼나는 것도 복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류가 타락하고 죽음의 형벌을 받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인생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까? 지난 시간에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선악과 한 입을 따먹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바로 죽지 않았죠. 먹었는데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곧바로 무슨 일이 안 일어났지만 그 한 번 선악과를 베어 먹은 일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결과의 후폭풍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죄를 짓기 전까지 그들은 서로를 신뢰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감출 것이 생기고 비밀이 생기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싫어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종종 우리는 딱 한 번만 해보자라고 말합니다. 예배 한 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술 한 잔 한다고 별일 없죠. 예배 한 번 빠졌다고 해서 당장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해봤다고 해서 마치 아담과 여자가 한 입 베어 먹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딱 한 번의 틈새가, 보이지 않는 작은 틈새가 결국 서로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망가뜨립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작은 틈새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려 일곱 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열매를 먹은 두 사람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 몰라서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숨어있는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너의 상태를 묻는 거예요. 넌 지금 어떤 상태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때때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냐? 너는 정말 예배하기에 온전한 상태냐? 너는 나를 만나기에 온전한 상태냐? 너는 내 옆에 있기에 가능한 상태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의롭다함을 입었다, 의롭다함의 칭함을 얻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라는 게 뭘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이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해요. 지금 이들은 의로웠던 사람들인데 죄를 지어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의로움의 자격을 죄로 인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 아담을 굳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면 부를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아담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멸망시킬 것 같으면 굳이 뭐라고 불러요? 그냥 부르지 않고도 그에게 벌을 내리고 그를 멸망시키면 되죠. 불렀다는 얘기는 아담의 이름을 부르고 아담을 찾았다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부르고 계세요. 아담의 숨어있는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아라고 이름을 부르고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보하고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권면하는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담처럼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아담을 포기하지 않고 아담을 부르셔서 어떻게든지 이미 죄를 지었지만 그가 타락했지만 그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을 부르는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부르시는데 숨어있는 채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벗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숨은 채로 대답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도 숨어서 거래하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통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숨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숨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끝끝내 숨어서 나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회를 놓치게 돼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숨어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요. 누가 너희에게 벗은 것이 수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느냐? 혹시 내가 금지한 열매를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두 사람이 뭘 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면서 왜 물으시는 걸까? 알면서 묻는 건요, 그 사람이 솔직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잘못을 시인해서 처음처럼, 창조의 처음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아무 단절 없는, 꺼리낌 없는 오픈된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는데 물어본 건 그런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지만 스스로 시인해서 신뢰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2절에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일 치사한 놈이 이런 놈이에요. 물귀신 작전. 지가 잘못했으면 아니,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딱 끝날 일을 갖다가 물귀신처럼 물군으로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하나님 당신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내 갈비뼈로 내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당신이 만들어 준 이 여자가 이걸 먹으라고 나한테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를 만든 당신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남자답지 않게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고 이 여자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 아닙니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니까 너무 황당한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아닙니다. 내가 그러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간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지은 후에 정직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거죠. 변명과 비난. 그래서 서로를 더 불신하게 만들면서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놓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딱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아, 너 왜 그랬느냐? 너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 것을 왜 몰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세요. 누군가를 통해 양심을 통해 예배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책망하세요. 이때 하나님의 회초리 앞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아담처럼 그 여자처럼 책임을 변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싫어서 하나님 소리 그 소리 안 들으려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그래서 예배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고 아니 어떤 사람은 난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마누라 잘못 만나서 아니 내가 저 동료를 잘못 만나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런 데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닭이 어느 날 꼬끼오라고 우는 순간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베드로의 영혼을 깨워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통곡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이유 이런 걸 대지 않습니다. 그냥 통곡하고 자복합니다. 누구한테도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는 용서를 받고 전보다 더 큰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내리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당장은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것이 나를 더 크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대장장이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거야 이렇게 버티는 철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이에게 나아가서 두들겨 맞으면 더 강하고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회초리는 우리를 더 견고하게 더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회초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이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거부한 아담과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벌을 주시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벌을 줘요? 뱀에게 벌을 줘요. 뱀은 사탄이 뱀에게로 가서 뱀을 사용한 거죠. 뱀이 사탄이 아니라. 그러나 하여튼간 사탄의 놀이기가 되었던 뱀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주세요? 너는 다리가 없어지고 평생
땅을 배로 기어 다니는, 그래서 흙을 먹고 사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에겐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뱀에게는 어떤 질문도 없이 곧바로 형벌을 내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여자에게는 질문도 하시고 물을 건 물으셨는데 뱀에게는 어떠한 질문도 안 하고 곧바로 벌을 내리셨어요. 그 이유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시지만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뱀은 원래 성경에 보면 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없애고 평생 기어다니며 흙을, 뭐 뱀이 실제로 흙을 먹는 건 아니죠. 그러나 수치스럽게 가장 밑으로 다니는 존재가 되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에게 벌을 내리세요. 임신의 고통을 주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아기를 낳는 일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출산은 해야 되는데 그 가정이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출산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즘 저출산의 문제, 출산을 기피하는 거, 뭐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출산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기피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자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남자로부터 복종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남자 밑에 여자가 지배를 당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남자가 자기가 힘이 세니까 여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여자는 거기에 지고 싶지 않아서 대항한다든지, 그래서 동등한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는 거예요.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 다툼이 생기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형벌 때문에 남과 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부부의 문제나 이성의 문제나 친구의 문제나 이렇게 마음들이 갈라지는 모든 원인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랑과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남자에게 벌을 내리시죠. 어떤 벌을 주세요? 먼저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산은 날마다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가 열리고 물이 풍성하고, 그래서 인간은 그곳에서 수고하지 않고도 공급되는 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엉겅퀴, 가시, 잡초 이런 것과 싸워 이겨서 생존하라는 벌을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어부들이 고기 한 마리를 잡는 건 사투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바다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다는 건 사투를 벌이는 일이고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싸움 아닙니까? 자연과의 싸움, 태풍이 오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에 싸워야 하지요, 서리가 내려서 다 지어놓은 열매가 떨어지지요. 이때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자연과 싸워서, 가시와 엉겅퀴와 싸워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이때 하세요. 그게 뭐냐? 죽음을 선언해요. 죽음. 이 이전까지 모든 생명에게 죽음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그 생명나무로 길로 들어가는 길을 다 차단해버리시고 죽음. 이때부터 인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에 직면하고 죽음이라는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뱀과 여자와 남자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벌을 받게 된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담과 이 여자와 다른 생명들이 사실 오랫동안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왔어요. 99가지를 다 잘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이 말씀을 어겼을 뿐이에요. 그 딱 한 번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딱 한 번을 이겨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건강을 주셨잖아요. 건강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건강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어린 아기들, 갓난아기 보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자연적입니까? 그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의 영혼이 여러분 점점 자라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남을 짓밟고 인간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원래 순수하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순수하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질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순수함과 깨끗함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복이에요. 주어진 것을 지키지 못하여 벌을 받고 터벅터벅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나지막하게 잠깐 멈춰라, 그리고 다시 앞에 부르시더니 그들에게 생각지 못한 선물 하나를 허락하시죠.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그들에게 주었어요.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 금방 시들어버릴 테니 가죽 옷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고 선물했어요. 이걸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은총이라고 해요. 은총. 하나님의 선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뒷모습을 보고, 죄로 인해 떠나가는 내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기독교에서는 은총이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이 말을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그냥 잎사귀는 금방 시들어버려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 입고 있어도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가죽 옷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가죽 옷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인간이 수치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랑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가죽옷. 지금 아담과 그 여자가 죄로 인해 수치스러워 자기들을 감추고 나가는 그곳에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 수치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수치에서 자유하게끔 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만들어주는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죽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아담과 여자에게는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면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 가죽은 어디서 왔을까? 어떤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겼을까? 양과 염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면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 아담과 여자가 본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죽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거나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이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아담과 여자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하죠. 죽음이라는 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고, 죽음은 저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의 죽은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두 번째, 이 동물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여자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그들에게 예배가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예배예요. 비록 너희들을 동산 밖으로 몰아내지만, 너희들을 쫓아냈다고 해서 나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산에서 날마다 나를 만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동산 밖으로 나가면, 저주의 땅으로 가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 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도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가죽옷을 몸에 걸치고 있는 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추방당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이 이 가죽옷이기 때문에, 이 가죽옷을 보고 만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린 살면서 종종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지어주신 이 가죽옷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이 나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마다 이 공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기억하는 한 여러분 그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딱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시는 회초리,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인간. 그러나 이 메시지 속에서 그 회초리 너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속마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를 드실 때, 자녀들에게 혹시 여러분 회초리를 드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분풀이 하려고 악에 바쳐서 자녀를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면 뭘 기대하고 회초리를 드는 겁니까? 네가 너를 이렇게 때려서라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회초리를 드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화풀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처럼 회복되기를 원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회초리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크고 작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맡고 계신 분, 그런 가정, 인생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 것은 여러분을 버리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잘 맞으면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맞으면 아프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 맞으면 그 회초리가 그 인생 그 가정의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주신 회초리의 고난의 때를 만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 속에 그 하나님의 회초리의 너머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